자, 어쨌든 뭐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일러스트를 했다고 해도 한 장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 그렸다고 해도 결국은 효과를 낸다거나 필터링을 한다거나 그림자의 투명도를 준다거나 뭘할 때도 결국은 그 정도는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아닌 정도의 정도지만 몇 개는 띄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띄어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원경을 일단 띄어야 된다. 그 멀리 있는 원경을 띄어서 빚으로 놓던 어쨌든 해서 놓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파도도 그냥 한 장으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새가 날아가도 뭐한 장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파도도 한 장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원경에 대한 필터링도 좀 해야 되고 색채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은 일단 하나 띄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경에 이제 바닥에 이 그라운드도 하나를 띄어서 놓고 그래야 이제 이 기차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다가 뭐 크기를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뭐좀 바꾼다거나 기차만의 뭐 필터링을 넣는다거나 하려면 레이어를 좀 띄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다 완레이어로 그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뭘 하나 고치려면 전부 다 다시 지우고 그려야 된다거나 다 붙어 있으니까 그죠? 옆에 안 그려도 되는 거 영향이 잘 그려진 것조차도 영향력이 가게 돼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트럭에다가도 뭐 여기 그뭐 반사되는 거, 여기 기차 여기 유리창에도 반사되는 거 이런 효과도 좀 넣고 뭐 하려면 어쨌든 레이어가 또그 효과 레이어가 또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A의 하이라이트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요 B셀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무언가 영향을 받거나 디테일하게 정말 멋지게 뭔가 효과를 주고자 한다고 하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투명한 것들은 오포시티를 줘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B의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런 효과를 좀 넣을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하나 따로 띄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섀도우는 무조건 다 띄어야 돼요. 이게 일러스트일지라도 왜냐하면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림자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섀도우는 하나로 다 붙여서 그릴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띄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물도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옷에 뭐 텍스처를 준다거나 그럼 좀 띄워서 그리는 것이 안전해요. 인물을 하나 고치려면 배경도 막다 고쳐 그려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더 어렵고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지금 레이어를 띄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붙여놓고 그린 것을 그냥 뭐 자기 혼자서 그냥 낙서하고 끝낼 거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일러스트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뭐 웹툰을 하든 그 회사 차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클라이언트가 고쳐달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트럭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차나 바닥같이 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트럭의 뭐 모양을 뭐 약간 더 측면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다 뭘 넣어주세요. 달아주세요. 좀더 크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주변에 그린 것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물도 여자로 바꿔주세요. 뭐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배경을 다 지워야 돼. 다시 고쳐야 돼. 그래서 레이어를 붙여서 그리는 것이 훨씬 더안 좋고요. 좋은 작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원경과 중경과 근경은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 가까이 있는 이거는 위에다 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근경이라고 해서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편하죠. 왜냐하면 기차를 그리더라도 기차의 색깔을 그냥 편하게 막 칠을 하고 근경을 갖다 위에다 얹으면 깨끗해지니까. 이 위에를 깨끗하게 이렇게 얹으면 깨끗해지니까. 그죠? 굳이 이거를 그릴 때부터 막 신경 써가면서 막 여기다가 마감을 막 해가면서,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색깔을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티가 나요. 붓질을 한 티도 나고 그 막 달라붙기도 하고 공간감이 안 생기고 공간감을 내려도 낼 방법이 없어요. 떨어져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경, 중경, 근경을 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소스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 정도는 나눠야 그래야 색깔을 바꾸거나 필터를 그 사이에다 더 끼거나 그럴 수 있죠.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도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일러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똑같죠. 일러나 뭐 애니나 웹툰 배경도 그죠? 같은 개념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십 개를 띄고요. 일러스트가 좀 덜 띄는 편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정도 되면 막 수십 개의 레이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해는 하셨나요? 완 레이어로 그리면 왜 안 좋은지 업체에서 만약에 수정해달라고 하면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퀄리티를 낼 수 없고 여러 가지 효과나 텍스처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완 레이어로 그리는 것은 낙서하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근데 학생들이 가끔 그린 거를 레이어를 받아보면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나눴군 하고 아주 기쁘게 파일을 열었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다 붙여놓고 클리핑을 해가지고 색감을 바꾸는 것만 레이어를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진짜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구성 요소들은 다 하나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색감만을 일부 바꾸기 위해서 필터링만 위에다가 막 여러 개를 막 한 대여섯 개를 막 이렇게 올려서 붙이놓으면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그럼 기차 색깔을 바꿔주세요 뭐 아니면 트럭 크기를 바꿔주세요 사람을 여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필터링 한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버리고 다 다시 해야 돼요. 그건 레이어를 나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뻘짓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클리핑을 하더라도 트럭은 트럭 나름대로 기차는 기차 나름대로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성요소는 싹 다 붙여놓고 필터링만 너무 그냥 테크닉 위주로 그냥 그 마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몇 개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정말 그 몇몇 유튜버들께서 그렇게 작업들을 하시더라고. 이상한 잔지주만 부리는 것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비 같은 거 눌러서 한쪽만 그리면 양쪽 두 개를 똑같이 대칭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클리핑을 해가지고 색깔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잡아가지고 늘리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형태가 잘 안 맞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 듬성 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유변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막 밀었다 당겼다 얼굴 그것도 얼굴을 막 밀었다 당겼다 해가면서 눈대중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건 아직 컴퓨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픽셀 유동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컴퓨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툴이 없으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거. 그리고 정작 대생력이나 이런 걸 늘리지 않고 기술력만 가지고 커버를 하면 그냥 부분 부분을 이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전체 조형적인 화면을 정말로 그 잘 멋지게 아니면 좀 조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툴 위주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또 재밌어서 그런 건지 자꾸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배우더라고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조형적으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장센에 대한, 또 조형에 대한, 전체 색채에 대한, 뭐 무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말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맨 디지털 툴만 잡고, 잔재주 부리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자꾸 그 유튜버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런 좀 안 좋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 그려 대학을 와서 가르치려면 다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완레어로 그리고 있는 거죠. 레이어를 띄워서 그리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 오기 전에 학원 다닐 때 뭘 배우죠? 나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때는 뭘 가르치죠? 다 그때 입시미술 할 때도 완레어로 다 그리나요? 예. 뭐 종이에다 그릴 때 당연히 하나로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